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영화는 인간을 담은 그런 간첩 영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붉은 가족 이 영화 한번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 가족 11월 6일 날 개봉을 했고요. 99분이고 15세 관람가 현재까지 2,500명 기록을 했네요. 관객들이 2,500명 들었고 스크린이 뭐 8개밖에 안 돼요. 상영관도 CGV랑 메가박스 쪽그 계열 쪽이죠. 서울에도 볼수 있는 데가 저는 구로 CGV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수역에 있는 아트나인에서도 뭐 아침 일찍 하고 밤 아주 늦게 이렇게 하고 있고, 압구정 CGV 그 무비 콜라주 그쪽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도 있고 춘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2시간 넘게 무슨 영화 보셨나요? 10월달 편을 녹음을 해서 목소리가 많이 맛이 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연속으로 녹음을 하네요. 예전에 그 마스터 강 씨하고 녹음할 때는 하루에 만나면 한 4시간 정도 사전 회의를 하고 쓸데없이, 그리고 4시간 동안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편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그렇게 뽕을 뽑았죠. 그때 기분이 나네요, 지금. 힘드네요. 네. 먼저 공지 말씀드릴게요. 청취자분들이 직접 뽑은 2013년 영화 결산, 베스트, 그리고 워스트, 이렇게 뽑아주시는 그 설문조사 링크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또 확인해 보니까 한 분이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 4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화 한 20명 이상은 돼야지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좀 참여해 주시고요. 요거는 2012년 말부터 2013년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한국 영화, 외국 영화 다 통틀어서 베스트 그리고 워스트를 꼽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트위터 쪽으로 팔로잉 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영어로 쓰여 있어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루우니다 님, 그다음에 소정 비님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두분 팔로잉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블로그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달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그쪽에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기시면 됩니다.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가 좀 많이 조용해서 청취자분들이 오히려 좀 걱정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형국입니다. 너무 조용하다고 막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점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뭐 여기까지 오는데도 1년 넘게 걸렸으니까. 지금 사변이 좀 긴데요,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그게 참 걱정이고, 감독님은 이주형 씨라고 이번이 데뷔작입니다. 프랑스 유학을 하는 동안에 김기덕 감독의 시나리오를 받았다고 합니다.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김기덕 감독이 봤나 봐요. 그래서 그 단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아주 그 인간에 대한 진실된 시선이 느껴진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시나리오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기덕 감독님이 그 후학을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각본하고 제작 그리고 배급을 맡으셨어요. 김기덕 감독님께서. 그래서 이 영화 김기덕 감독 영화 같진 않지만 그래도 김기덕 감독의 그런 냄새가 난다,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배우는 김유미 씨,
그다음에 정우 씨, 손병호 씨, 그다음에 아역 출신의 박소영 씨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박소영 씨는 현재 17살이라고 하는데 딸 역할을 위장하고 있는 그런 간첩으로 나옵니다. 김유미 씨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단독 주연이라고 해도 뭐 부족함이 없는데요. 쉽지 않은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투리, 북한 사투리도 북한 사투리지만 감정 변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그런 역할인데 좋더라고요. 저는 느낌이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도 지금 다운로드 숫자가 없고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이 영화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현재 요즘 계속 이렇게 비주류 노선을 타고 있어서 감상도 약간 비주류고 점점 이게 큰일이네 이거 의도한 건 아닌데 점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시지 못할 것 같은데 상영관도 적고 그래서 아마 곧 극장에서는 막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상영관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잡았다고 김기덕 감독님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운로드 쪽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쪽으로 감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요 약간 좀 애매하더라고요. 상업영화와 독립영화의 그런 중간 지점쯤 그쯤에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항상 영화들을 소개할 때 얼마 전에 했던 영화 그래피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우주 재난 영화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영화에 대해서 틀 속에 제가 집어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더 이해하기가 편하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편하거든요. 감상하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은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다른 매력들을 거세하는 잔인한 작업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재난 영화 말고도 다른 매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재난 영화라고 딱 단정 지어버리면 그 밖의 매력들을 놓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이 영화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립영화라고 보기는 조금 이상하고 그 다음에 또 상업영화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데 그래서 요거는 오늘 설명해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은 이 영화 자체보다는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은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자, 이 영화를 한번 평가들을 제 감상 말하기 전에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포탈 다음에 평점 자체는 높아요. 9.1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거 조금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나. 너무 일관되게 칭찬들을 막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독립영화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잘 나온 영화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첫째로 사상과 체제 그 위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보여준 영화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도 있고 올해 개봉한 김기덕 감독 관련한 영화 중에서 가장 메시지가 명확하다 이해하기 쉽다 뭐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평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 영화의 그 기자 간담회에서 배우 손병호 씨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영화들은 장치적 요소만을 중요시하는 작품들이 꽤 많은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스스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시면 그나마 영화에 대해서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되고 있는 그 줄거리는 약간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거는 이제 조금
관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대략적으로 그냥 써놓은 것 같은데, 영화 자체는 그게 주가 아닙니다. 거기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제 줄거리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소개해드리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오만함. 예? 자, 오랜만에 제가 쓰네요. 자, 난파 공작의 임무를 위해서 거짓으로 가족 흉내를 내고 있는 이 김유미, 정우, 손병호, 박수영 이렇게 있는 거죠. 김유미하고 정우미가 부부고 손병호가 이제 시아버지 역할, 박수영이 이 부부의 딸로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 옆집에는 늘 싸우기만 하는 진짜 막 진짜 그 막장인 가족, 창순의 가족이 있습니다. 뭐 쓰레기나 그다음에 죽은 새뭐 이런 것도 몰래 이 김유민의 집으로 이렇게 옮겨놓는 그런 몰상식한 집이고, 그 위아래가 완전히 그냥 붕괴돼버린 그런 집안이에요. 교실 붕괴 이런 거 있는데, 이건 가족 붕괴 뭐 이런 식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막 혼내면서 자기 앞에서 무릎 꿇으라 그래요. 뭐 그런 집안입니다. 아, 김유민 가족, 그러니까 이 난파 공작원들은 주로 탈북인들을 암살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 위장을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옆집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어느 날그 딸녘에 박수영 양의 생일에 맞춰서 창순애가 축하를 하러 김유미 씨네 집에 오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말들 주고받죠. 북한은 핵을 왜 만드냐? 그리고 김씨 삼부자한테 왜 그런 식으로 충성을 하고, 말이 안 된다, 웃기는 짓이다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김유미 씨도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는 듯한 얘기를 하다가, 박수영 양이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북한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훌륭히 임무 수행을 그 전에 해내서 훈장까지 받았던 이 가족은 김유미 씨 가족을 감시하고 있던 감시조에 의해서 도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감시조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영화는 클라이막스로 치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그 제작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다지 세련된 영화는 아닙니다. 요 근래 관측 관련해서 나온 영화 중에서는 가장 좀 거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가장 따뜻한 영화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김기덕 감독님이 시나리오 쓴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 세련된 맛은 좀 덜하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그 소소한 설정들에 있어서는 약간 조악한 느낌마저 좀 들지 않았는가. 창순애가 항상 그렇게 몰려다니고, 뭔 일이 생기면 갑자기 집안에서 온 가족이 뛰쳐나오고 뭐 이런 모습들이라든가. 그러나 지금의 남북 현실을 묘하게 이들 가족에게, 이 김유미 씨 가족에게 투영시킨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심지어 그 초반에 그 김유미 씨가 굉장히 무서운 역할로 나오거든요. 조장 동지로 나오는데 짱인 거죠, 거기서는. 그런 김유미 씨 설정으로 인해서 웃음 코드가 발생하고, 그것이 또 관객의 몰입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좀 블랙 코미디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구로 CGV에서 볼때 관객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웃음소리가 초반에 이 김유미 씨 때문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후반에 가면 좀 슬프게 되는데, 그때 막 울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막 훌쩍훌쩍 대면서 울더라고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영화에서는 그 북한 그 암살조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주의 가족 형태에 동화돼서 주체 사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양새로 영화에서는 묘사가 되지만, 사실 그 김유미 가족이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까닭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인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 거죠. 너무 그 주체 사상, 이념에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로만 스스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몇년 혹은 몇십 년 동안 감춰졌던 그러한 뭐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끄러운 옆집 창순애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영화 속에서 김유미 씨가 변하게 된 그런 눈에 보이는 계기가 된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김유미 가족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념적으로 막 행동하고 막 각 잡고 앉아있고 뭐 이런 모습을 하다가 후반에 가면 그게 변하거든요. 이러한 감정 변화 혹은 행동 변화의 개연성이 조금 부드럽지 못하다. 난데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창순의 가족의 그 묘사가 계속해서 일관된 모습으로 뭐 싸가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유민 씨 가족을 변하게 만드는 장치로 창순의 가족을 이 영화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순의 가족이 너무 입체감이 없이 그냥 평면적으로 계속 똑같은 모습만 계속 보이니까 역으로 그런 똑같은 모습 때문에 김유민 씨 가족이 변한 것을 관객들은 납득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말에 가면 김유민 씨 가족이 죽기 전에 창순애가 진상을 떨면서 싸웠던 그 대사들을 울면서 서로 나눕니다. 똑같이 창순애가 했던 대사들을 이 가족도 똑같이 나눕니다. 그것은 그 창순애 가족에게 그런 막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던 부분들에서 진짜 가족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정 같은 부분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실제로 늘 싸우잖아요. 어떻게 뭐 맨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웃으면서 항상 있을 수 있는 가족들이 몇이나 될까요? 항상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싸우니까 그게 가족의 모습인데 다른 영화들 속에서 나오는 그런 관점의 모습은 액션으로 포장되어 있거나 아주 멋있는 꽃미남이거나 아니면 뭐 외로운 늑대 같은 그런 쓸쓸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그 간첩이라는 그 뭐죠? 김명민 씨인가요? 염정아 씨하고 나왔던 그 영화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담으라고 했지만 좀 코믹한 요소가 강해서 아쉬웠죠. 뭐 영화 자체도 그렇게 재밌다고 볼 수 없고 그런데 이 붉은 가족이란 영화는 이념에 충실히 살면서도 실제 난파된 간첩이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근원적인 고독과 외로움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해결책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그 항상 피를 나누어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을 나누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애완동물이라고 그러고 요즘엔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람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동물이 죽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동물이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동물에게 사랑을 주고 정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족이란 것이 항상 반드시 피를 나누어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김유미 가족은 북한에 있는 피를 나눈 진짜 가족을 걱정하고 의지하듯이 이 정 때문에 위장된 가족 공작원 서로를 걱정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스토리 진행상 북한에 있는 가족을 버리고 이 위장된 가족을 택하는 그런 어리석고 정말 진부한 전개를 볼까봐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아픔을 가지고 쓸쓸하게 사랑을 나눈다 뭐 이런 식이 될까봐 좀 걱정했지만 역시 김기덕 감독님의 시나리오는 그것을 비껴갔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위장 가족이 진짜 가족 정훈 씨의 그 아내가 탈북을 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위부에 잡혀 있는데 아무리 공작원의 그런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뭐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훈 씨의 그런 사정을 알게 된 그 김유미 조장이 이 정훈 씨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정훈 씨를 위한 거죠. 위장된 가족인 정훈 씨를 위해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념으로 연결된 가족이라 할지라도 점차 진짜 가족인 것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관객이 납득할 수 있는 까닭은 이들도 가족이라는 인질에 의해서 조종되고 힘이 없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김씨 삼부자보다도 끊임없이 북한에 남아있는 자신들의 진짜 가족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나쁜 짓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에 정말 빠져가지고 그런 일들을 한다기보다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때문에 이 남한에서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러 차례
장면에서 보이게 되는데, 그 모습들을 본 관객들은 이들한테 점점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거죠. 공감을 하게 되고.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그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보낼 편지를 쓰라, 그런 씬이 나오는데, 정우 씨가 북한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데, 두 마디를 딱 쓰다가 더 이상 쓰지를 못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펜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가족이고 형제인데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막내 공작원 박소영 양이 생일잔치상에서 창순애와 김유민애가 서로 생각을 나누었듯이, 우리 남과 북은 대화가 가능하고 그 대화를 머리나 혹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김유미의 가짜 가족, 위장된 가족이 결국은 진짜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리 남한과 북한도 서로 힘들고 부대끼고 싸우고 냉랭하고 욕하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짜 가족부터 시작하면 끝내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김규덕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결말에 보시면요, 그 막내 공작원이었던 그 박소영 양은 살아남습니다. 이 박소영 양이 좋아하는 창순의 창수를 다시 학교 폭력으로부터 구해주죠. 공작원이니까 싸움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액션씬이 그렇게 멋있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작 여건이 열악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요. 뭐 그 점은 충분히 감안하고 감상하시고요. 하여튼 그 제일 어린 세대인 박소영 양이 살아남았다는 거, 이것은 단지 어리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어린 세대만이, 이 순수한 어린 세대만이 이념과 폭력과 또 오해와 분노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또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 혹은 경제 부흥을 혹은 경제 불황을 경험한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식의 틀이 갇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험들, 연륜 이런 것들은 매우 소중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또 새로운 생각을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어린 세대들은 그것들로부터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세대들이 좀 더 순수한 목적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화 중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거 정확한 대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김유미 씨네 가족 집 마당에 앉아있던 새가 날아가다가 그 창순의 집 유리창에 이렇게 풍경이 비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리창인지 모르고 참새가 날아갔다 그냥 머리를 박고 죽어버려요. 좀 안타까운 씬인데, 그때 이제 정우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없는 풍경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워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풍경이 없는 곳으로, 가짜 풍경으로 우리가 현재 지금 다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섬뜩하더라고요. 그 대사가 이제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그런 대사이긴 했는데, 그러면서 좀 슬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상을 향해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단순히 뭐 남과 북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가족을 떠나서 혹시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한 번 더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닌가, 또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제 옆에 앉아 계시던 그 분들은 막 훌쩍훌쩍 막 울더라고요. 자, 여러분, 요즘 가족하고 어떻게 사이가 좋으신가요? 물론 너무나 가까운 사이면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싸우고 뒤지고 벗고 말이야, 욕하고 말이야, 예?
거짓말 치고, 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 아니면 가족하고 자유롭게 연락을 하는 것조차도 매우 귀한 일이고 힘든 일인 그런 사람들도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저나 여러분 가족들하고 쉽게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족하고 현재 함께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아, 조금이라도 더 가족들에게 좀 살갑게 대해주시면 어떤가, 아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영화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분량을 길게 뭐 할 만한 그런 얘기는 없고요. 할 말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영화 자체가 이렇게 심각한 영화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심오한 그런 영화 아니고, 그냥 가볍게 보셔도 상관없지만, 영화 밑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따뜻함과 그리움이 잔뜩 흐르고 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덕 감독 영화들이 좀 표현들이 좀 세고 그 표현 수위가 높아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인간에 대한 따뜻한 그러한 시선이 있거든요. 하여튼간에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김기덕 감독님의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꼭 한번 보십시오. 아, 그러면 김기덕 감독님의 진심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 영화, 모처럼 아주 인간적인 간첩이 제대로 따뜻하게 그려진, 그리고 감성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영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그 포스터를 보면요, 네 명의 배우 뒤로 똑같은 모습들이 잔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복제인간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조금 섬뜩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분단과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이 계속 복제될 것 같처럼, 그리고 이들이 네 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마치 그런 느낌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조종당하는 어떤 로봇이나 인형 그런 모습으로까지 보여가지고, 저는 조금 섬뜩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이 배우들이 그 연기를 참 느낌이 있게 그 연기를 하더라고요. 김유미 씨가 약간 좀 얼굴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 얼굴 모습 자체가 약간 좀 부자연스럽긴 했는데, 김유미 씨가 좋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그 어린 딸 역할을 맡은 그 막내 간첩 박소영 양이 지금 17살인데 연기나 어떤 감정을 만들어낼 때 그 자기적인 그런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영화가 간첩을 인간답게 그렸다고 해서 간첩을 옹호하시면 안됩니다. 간첩은 신고하세요. 자, 붉은 가족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지금 청취자 2013, 2013년도 영화 결산을 지금 설문조사 받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블로그 쪽에 링크 타고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2012년 말부터 2013년까지 감상하신 외국 영화, 한국 영화 모두 통틀어서 베스트와 워스트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20명 이상 돼야 됩니다, 여러분. 20명 안되면 의미가 없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아, 큰일입니다. 얼른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강신의 수다 트위터나 그리고 블로그 쪽으로도 많은 방문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녹음한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를 먼저 업데이트 할지, 아니면 이 붉은 가족을 먼저 업데이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달에 계속 제가 주목하고 있는 영화들 끝까지 제가 놓치지 않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좀 약간 좀 비주류 그런 영화들이라서, 그리고
제 감상도 요즘에 좀 비주류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요?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좀 살려주시고, 또 많은 참여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영화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나갔다가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